리딩 버디 2 유닛 2 리뷰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유닛 2, 유닛 2에서는 뭐를 했었는지 살펴보면요. 일단 뭐 그림이 보여요, 그림. Last night이라고 써있고 This morning이라고 써있는데 Last night은 어젯밤 이런 뜻이에요. 어젯밤. 그리고 This morning은 오늘 아침 이런 뜻인데 이거 전부 다 지나간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Last night도 과거고 This morning도 과거예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Last night,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문장으로 쭉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하다시 또는 비동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형태라 해야 되냐면 과거에 걸맞는 형태, 과거형이라고 해요. 과거 형태라고 하는데 줄여서 과거형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다시도 과거형이 돼야 되고 비동사도 과거형을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과거형에 대한 것들 선생님이 미리 정리해 놨는 것들 잠깐 살펴보면요. 자, 그래서 먼저 과거 시제 중에서 비동사의 과거 형태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am, is, are 이거 전부 다 비동사들이죠. 근데 am, is의 과거형은 was고요. 그 다음에 are의 과거형은 were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 영어 문장의 뜻은 여기에 써 있고요. 요 부분은 이 둘 중에 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둘 중에 어느 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은 행복한데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피곤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가 그는 지금 행복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가 지금 행복하다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냐? He is happy now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니까 비동사의 현재 형태 is를 써야 되겠죠. He is happy now 하면 now의 뜻이 지금이란 뜻이고 he is happy가 그는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지금 행복하니까 여기에는 is가 와야 되겠죠. But 그러나 그는 오늘 아침에는 this morning이 오늘 아침이란 뜻이죠. 오늘 아침에는 피곤했었어요 라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he was tired this morning 해서 is의 과거형 was를 쓴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피곤했었다 라는 표현이죠. 그는 피곤했었다. He was tired.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여기에 is를 쓰면 안되고 was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것도 보면 이번에 무슨 뜻이냐, 나는 어젯밤에는 피곤했어 그리고 지금은 졸려 이렇게 합니다. Okay, last night이 어젯밤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나는 어젯밤에 피곤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I was tired last night. I was tired가 나는 피곤했었다라는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Last night이 어젯밤이 과거죠. 그래서 어젯밤에 피곤했고 그리고 지금은 졸린다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I am sleepy now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지금 졸리니까 I am sleepy. 나는 졸린다. 언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은 이렇게 과거 형태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태는 현재 형태로 해야 되겠죠. 자, 또 다른 거 한번 보면 너는 어릴 때는 못생겼는데 그러나 지금은 예쁘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이 when young이 어렸을 때 이런 뜻이에요. 어렸을 때 when young 어렸을 때. 그럼 이 부분이 네가 못생겼었다 라는 얘기를 과거에 못생겼었다 라고 하려고 그러면 you were ugly 하면 네가 과거에 못생겼었다 라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You were ugly when young. 어릴 때 못생겼. 그러나 지금은 예쁘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현재 상태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you are pretty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You are pretty now. 지금은 예쁘다 하니까 now 지금이죠. 지금은 현재 형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얘기를 할 때는 are의 과거형 were를 썼지만 현재니까 are를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비동사의 과거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다시의 과거 형태. 하다시를 원래는 일반 동사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은 일반 동사란 말 대신에 하다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하다 시에는 뭐가 들어있다? do 또는 he, she, it이 뭐뭐를 한다 할땐 does가 들어가서 하다 시 끝에 s나 es가 붙게 되는 건잘 알고들 계시죠? 그래서 그게 다 현재 시제였어요. 현재 시제. 하다 시의 현재 시제는 I, 뭐, you, they, we 이런 걸 때는 do고요. he, she, it일 때는 does가 들어가서 하다 시에 s나 es가 붙게 되는데, 그러나 하다 시의 과거에는 do나 does의 과거형인 did. did의 뜻이 했었다란 뜻이에요. 얘는 하다란 뜻이죠, 얘들은. 하다. he does, she does, it does, I do, we do, they do. 이렇게 한다란 뜻인데, do나 does의 과거형이 did고요. 그 다음에 did가 하다시 속에 들어가면 그 하다시의 모습이 좀 바뀌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하다시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혀두고 암기해 두어야 돼요.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볼 때마다 이렇게 익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 표현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간다. From Monday to Friday가 요런 뜻이고요. From Monday to Friday. 그다음에 to school이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누가 영어에서는 누가다를 붙여놓는다 했죠? 그럼 이 부분에 나는 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요런 표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럴 때는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I go to school from Monday to Friday. 누가다? I가 go 한다. Where? To school. 언제부터 언제까지? From Monday to Friday.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이런 걸 보고 현재 시제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현재 시제예요. 자, 근데 그 밑에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 나는 어제 학교 갔었어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yesterday가 어제란 뜻이고,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어제 학교에 갔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go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여기 써야 되냐면, go 속에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돼요. 그럼 go 속에 did가 들어가면 형태가 went로 바뀌어요. 그래서 I went가 내가 과거에 갔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갔었다. 어디로? To school. 언제? Yesterday.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이런 걸 보고 go 속에 did가 들어가서 이 went가 만들어진 방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go 속에 did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된다? go의 과거형인 went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다시가 과거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다는 go인데 갔었다는 went가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그는 매일 아침마다 아침 식사를 만든다. 이거는 과거에 했던 일이 아니죠.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의 습관이죠. 이런 걸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은 누가다 부분이니까 그가 만든다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있겠죠? 그럼 만들다는 뭔데? 만들다는 make인데 이 속에 does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he make가 아니고 he makes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만듭니다. he makes what? 무엇을? breakfast를 얼마마다? every morning마다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현재 시제라고 하는데요. 그 밑에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는 오늘 오후에는 점심 식사를 만들었었다. 그가 만들었었다라는 표현이죠. 과거에 했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는 make 속에 did가 들어간 형태를 써야 되는데 make 속에 did가 들어간 과거 형태는 made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he made가 그가 과거에 만들었었다라는 뜻이에요. 과거 언제? this morning에 what 무엇을? 런치를. 그래서 이런 걸 보고는 과거 형태, 과거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들었었다, 그가 만든다 할 때는 he makes 해야 되는데, 그가 만든다 할 때는 he makes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들었었다라고 과거에 했던 일을 얘기하려면 he made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아기가 우유를 마신다 이러고 있네요. 그 아기는 앞만 길어봤자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는데 하다니까 it이죠, it. 그러면 여기에 마시다라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겠다? does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누가다? the baby가 drinks 한다. 무엇을? milk를 이렇게 돼있고 이 속에는 does가 들어있고 이런 걸 보고는 무슨 시제라고 한다? 현재 시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The baby drinks. 마신다.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좀 바꿔서. 오케이. 나는 5분 전에 5 minutes ago. 5분 전에 물을 마셨다. 5분 전에 한 거죠? 5분 전에 한 거니까 이거는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되고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마셨었다 하고 싶은 드링크 속에 did가 들어가면 드링크 속에 did가 들어가면 drank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 이 부분이 내가 과거에 마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언제 when에 대한 대답 5 minutes ago 5분 전에 5분 전에 물 마셨어. 엄마가 물 마셔 그랬더니 아유 방금 전에 5분 전에 물 마셨어요. I drank water 5 minutes ago 마셨다. 그러면 drink는 뭐 속에 뭐가 들어간 거다. drink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drink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did가 들어가 있다. did가 숨 요게 요렇게 합쳐지면 drink의 과거형인 drank가 된단 말이에요. 마셨었다. 오케이. 그래서 make의 과거형이 made다. drink의 과거형이 drank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조금씩 익혀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내가 울어요 라는 표현. 오케이. 누가다 죠 누가 아이가 cry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cry가 울다 라는 하다시죠. 그러면 나는 울지 않는다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속에 cry가 울다 라는 하다시니까 뭐가 숨어있다? do에요 does에요? do가 숨어있으니까 I don't cry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나는 울었었다 하고 싶어. 과거에 울었었다 하고 싶으면 I 하고 cry 속에 뭐가 들어간다? did가 들어가게 되죠. cry 속에 did가 들어가면 cry가 어떻게 모양이 바뀌냐면 이렇게 돼요. I cried. 나는 울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ried는 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cried는 cry 속에 did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울지 않았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는 울지 않았었다 하고 싶으면 I didn't cry 하면 되는 겁니다. I didn't cry 하면 요 속에 did가 들어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did하고 not이 합쳐서 didn't 한 다음에 그 다음에 cried 속에 있던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원래 모습대로 하면 과거에 안 했었다 I didn't cry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외에 여러분들이 익혀둬야 할 과거 형태들 알아두세요. carry 운반하던데 운반했었다 본 적 있죠? carried죠. carry carried. 그 다음에 fill 채워넣던데 과거형이 되면 filled. 그 다음에 do의 과거형은 많이 봤습니다. did죠. do did. carry carried fill filled do did 이런 식으로 익히는 거예요. carry carried fill filled do did. 그 다음에 are, be동사 are의 과거형 아까 얘기했죠? were였죠. are의 과거형은 were다. 그 다음에 make 과거형 뭐였어요? 미리 대답해봅니다. make 과거형은 made였죠. make 속에 did가 들어가면 made가 되고요. 그 다음에 drink의 과거형 방금 만나봤죠? drink 속에 did가 들어가면 drank. drink, drank, make, made, carry, carried, fill, filled, do, did, are, were. 그 다음 like의 과거형은 좋아했었다 하고 싶으면 liked가 되는 거예요. liked. 그 다음에 write 속에 글씨를 쓰다 라는 write 속에 did가 들어가서 썼었다 과거형 하고 싶으면 wrote가 됩니다. wrote write wrote drink drank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make made 이런 식으로 do did 이런 식으로 write wrote. 그 다음에 have 가지고 있다 또는 먹다 라는 뜻인데 가지고 있었다 먹었었다 과거형 되면 had가 됩니다. have had write wrote have had do did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tell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tell 인데요 과거형이 되면 tell told 입니다. tell told have had write wrote. 그 다음에 is의 과거형 아까 봤죠? is의 과거형은 was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hit은 과거형이 똑같이 생겼어요. hit이에요. hit 똑같이 생긴 애들도 있어요. hit 속에 did가 들어가면 똑같은 모습인 hit이 됩니다. hit, tell, told, have, had, write, wrote, liked, drink, drank, make, made, are, were, do, did. 그리고 요렇게 생긴 애들 있죠? 요렇게 생긴 애들을 보고 규칙 변화한다 그래요. 규칙 변화하는 친구들.
끝에 D나 ED 이렇게 원래 있던 모습에 D나 또는 ED 뭐 이거 얘 같은 경우에 Y를 같은 소리 나는 E로 바꾸고 ED 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 규칙 변화라고 해요. 이런 것도 규칙 변화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이런 애들을 보고는 불규칙 변화한다 이릅니다. Have had, tell, told, write, wrote, hit. 그 다음에 뭐 drink, drank, make, made 이런 애들 불규칙 변화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은 오케이. Do, did도 마찬가지 불규칙 변화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녀석들 만날 때마다 익혀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해설을 하며, 자, 그래서 last night 어젯밤에 있었던 일인데 they did 얘들이네요. they did 그들이 했었다네요. 그들이 했었다. their homework 그들의 숙제를. 지금 두 명이니까 얘들 안만 길어봤자 they 한 거고요. he 한 명하고 she 한 명인데 합치면 they가 되죠. 그들이 했었다. 그들의 숙제를. 그 다음에 이 남자죠? 졸린 것 같아요. 그래서 he was sleepy. 뒤엔 전부 다 last night을 넣을 수 있어요. he was sleepy last night. they did their homework last night. 그들이 했다. 숙제를 언제? last night, 어젯밤에. he was sleepy. 그는 졸렸다. last night, 어젯밤에. the baby cried. 아기가 울었었죠? 언제? last night, 어젯밤에 울었다. 됐습니까? 근데 아기는 오늘 아침에 지나간 과거에 오늘 아침에 우유를 마셨죠. 그래서 더 베이비가 드랭크 했다 마셨었다. 밀크를 언제?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여기 전부 다 This morning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애들 지금 목말라서 물 마시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목말랐었다 하려니까 They were thirsty. They are thirsty의 과거형이죠. 그 다음에 엄마가 오늘 아침에 아침물 식사를 만드셨었다 하니까 She made breakfast 하고 있죠. This morning. 그래서 이 속에는 전부 did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속에도 do 속에 did가 들어가면 did가 되는 거고요. cry 속에 did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cried가 되는 거고요. was는 is의 과거형, were는 are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내가 상자를 옮겼다 오늘 아침에. 이게 과거죠. 지나간 과거이니까 캐리의 과거형. I carried a box. 상자 하나 옮겼다 오늘 아침에. 그 다음에 그가 과거에 졸렸었다 하니까 he was sleepy, is sleepy의 과거형. 그 다음에 그는 채웠다 모든 물병을 지난 수요일 날 하고 있죠. 지난 수요일 날한 행동이니까 fill의 과거형 filled up이죠. He filled up. 그 다음에 어제 있었던 일이니까 they did 그들이 했었다. do의 과거형 did their homework 어제 yesterday 어제란 뜻이라 했죠. 어제 그들은 그들의 숙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기가 어제 울었었다. cry의 과거형 cried. y를 i로 고치고 ed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가 먼저 나오네. 오늘 아침에 그들은 목말랐었다 하니까 this morning they were thirsty. 그래서 are의 과거형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채점하고 필기할 거 필기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은 직업이 작가니까 라이터죠. 라이터.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행동은 글씨를 쓰는 행동이니까 라이트죠. 얘는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걸 보고 계단이라 하니까 계단들이라 하니까 stairs 하면 되겠죠. stairs. 그 다음에 요거는 옆으로 가는 거네요. 자, 이거 관중 군중이죠. 그러니까 crowd죠. 그 다음에 애들 응원하고 있죠. 응원하고 환호하고 있죠. cheer죠. cheer. cheer. 그 다음에 얘는 이 사람에 비해서 젊죠. 그래서 young이겠네요. Y-O-U-N-G. 오케이. 계속해서 과거형 쓰는 거네요. 아까 봤던 거 캐리 캐리드 필 필드 두 디드 크라이 크라이드 어른 워 메이크는 아이고 잠깐만요. 메이크는 메이드 드링크는 드랭크 라이크는 라이크드 규칙 변화 라이트는 불규칙 변화 로트 그 다음에 have는 had, tell은 told, is는 was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익혀두세요. 앞으로 익힐 것들이 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난 것들은 과거 형태들은 익혀두셔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he carried 그가 옮겼다 a box up 30 stairs 30계단 위로 옮겼다고요. 그 다음에 two players가 뭐 했다? hit의 과거형입니다. 쳤었다. balls 무엇들을 공들을. 그 다음에 she가 뭐 했다? 과거에 했던 행동이니까 filled up the bottle 물을 병을 채워 넣었죠. 뭐를 가지고서 물로란 뜻이에요. With water. 물로 채웠다. 병을 물로 채웠다. 그래서 fill의 과거형 filled, hit의 과거형 hit, carry의 과거형 carried. 이렇게 전부 다 과거 시제로 하라고 돼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 is 이걸 읽고 나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What is J.K. Rowling's job? J.K. Rowling의 job 직업이죠. 직업. 직업이 what이냐 무엇인지 묻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do you like 넌 좋아하니 to tell stories 이야기 하는 것이죠. 이야기하다라는 말 앞에 to 붙이면 이야기하는 것 된다 했죠. 너는 좋아하니 뭐요? to tell stories 하는 것을 do you like 넌 좋아하니 to write stories 이야기 쓰는 거 하다시 앞에 to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요것만 들고 오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to tell stories가 선생님 to write stories가 무슨 뜻이에요? 하면 네 가지 뜻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가 된다 했어요. 여기서는 전부 다 뭐뭐 하는 거 to tell stories 하는 거 좋아하니 to write stories 하는 거 좋아하니 then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란 뜻이라 했어요. 그렇다면 그때란 뜻도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런 다음이란 뜻도 여기서는 아니고요. 그때 그렇다면 그런 다음이란 뜻이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면 이란 뜻에 대입니다. dream of 꿈꿔보세요. becoming a writer 작가 되는 것 뭐뭐 하다 시에 ing 붙여도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될수 있죠. 여기서는 작가 되는 것을 꿈꿔보세요. J.K. Rowling 이 뭐했다? 좋아했었다? 과거 시제네요. To do so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뭐 To tell stories 하는 것 and to write stories 하는 것 이거 두개 대신 왔다 그랬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J.K. Rowling이 to tell stories and to write stories 하는 걸 좋아했었다. To do so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었다. 그 과거 시제네요. 그녀가 썼다. J.K. Rowling 대신 왔고요. J.K. Rowling이 썼었다. 과거 시제 해리포터를 썼었다. When she was young 여기 when은 언제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할 때란 뜻도 있는데 여기 뭐뭐 할 때란 뜻이라 했어요. 그녀가 영 했을 때 J.K. 롤링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she가 told 해줬는데 과거 시제네요. tell의 과거 그녀가 얘기해줬다. stories를 이야기들을 해줬대요. 누구한테? 누구를 위해서? for her sisters and friends 그녀의 여자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이야기들을 told 이야기해줬답니다. And 그리고 J.K. 롤링이 썼죠. them은 stories 대신 왔죠. 이야기들을 써두었다. And she wrote stories down. 이야기들을 써두었어요. She wrote 그녀가 썼었다. All the time 항상 내내 줄곧 항상 글을 썼대요. Now 이제 she is a famous writer. 그녀는 어떤 라이터다? famous한 유명한 작가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J.K. 롤링의 직업은 a teacher 선생님이 아니고 a writer 작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필기할 것 필기하고 선생님 속도 빠르면 일시정지하면서 필기할 것 필기하고 채점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